관객들이 변한 거는 그 완전 매니아층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궁금하네? 하고 이제 한번 보고 와서 팬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는 정말 여기 이 밴드 매니아 아니면 음악의 매니아들이 공연장에 찾아왔다면 지금은 그냥 여러 매체가 많잖아요. SNS들 여러 개. 그거의 소식을 듣고 공연을 보러 와서 우리의 팬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야, 막내놈! 막내놈! 아, 어떻습니까? 막내로서. 아, 저는 오토바이 타봤을 때 정말 이거를 들으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냥. 아, 눈물? 빠른데도 네,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탔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만든 거예요. 네. 아, 지금? 어떤 오토바이를 타시나요? 세 분 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바이크. 타는 것보다는 저는 오토바이 보는 걸 즐깁니다. 저는 스포츠 네이키드 많이, 저는 경치 구경하는 것보다 스피드한 걸 좋아해가지고, 주로 뭐 코너 돌고, 막 짓밟고 땡기고 이런 걸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사고를 많이 났죠. 좀 말아 오래 하려면 오토바이 안 타는 게 많죠. 네, 오토바이 그래서 파워를 쓰네. 좋은 가격에 팔렸나요? 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 캐롤. 현우 씨는 또 어떤 바이크를 갖고 계시죠? 저는 거의 10년 넘은 바이크인데 아까 우리 앵기군이 말했던 그 바이크보다 더 올드하고 더 클래식한 울트를 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내추럴 마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출퇴근용만 예전에는 그거 갖고 경주 뭐 동해까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못 붙여요. 말하면 키로수가 차 키로수보다 훨씬 네.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용으로만 근데 어찌 보면 외국 해외 음악이잖아요. 락, 헤비메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근데 그들을 보면 이렇게 락 음악과 헤비메탈 음악과 그 바이크가 항상 연결이 돼 있죠. 전 안 타봐가지고 그 어떤 매력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요? 락 사운드와 메탈 사운드와 바이크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세 분은 타보셨으니까 뭐 제가 맨 처음에 통기타를 중학교 때부터 쳤는데 그 통기타를 치다가 또 학교에서 뭐냐면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때는 생소하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시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 시범만 됐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통기타에 대한 거 말고 전자기타에 디스토션 막 걸린 걸 한번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그게 엔진 소리하고 비슷해. 그 당시에는 붕붕하고 붕붕 하는 게 저는 엔진 소리, 모든 자동차, 기차, 막 있는 엔진 소리가 디스토션으로 들어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자기타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어릴 때는 이제 못 타니까 내가 탈 수 있을 때 이제 계속 타고 다니는 거죠.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마라 사운드와 바이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은 어떤가요? 멀리서 말고 조심히 타라. 말 오래 해야 되니까는 명 길게 가지 않고. 조심히 타라. 명 길게. 알아서 잘해. 조심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거는 뭐 본인들이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냥 조심히 잘 탔으면 좋겠어요. 마라가 이제 투어를 많이 돌았잖아요. 나름 뭐 전국 투어를 봤자 뭐 우리가 돌 공연장도 없었지만 그냥 말만 이렇게 포장을 한다면 전국 클럽 투어를 돌았는데 그때가 어땠나요? 그때 분위기랑 지금 현재랑은 또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는지 형님이 좀 잘 아시겠지만 뭐 제 같은 경우는 많이 아쉬워요. 그때도 뭔가 모르게 그때는 전국이 다 모였잖아요. 부산, 대전, 서울 이래 다 같이 모여서 하룻밤 자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공연 또 재밌고 막 열정이 가득했지만은 그 당시에 같이 다니면서 내가 배워오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하고 하는 것도 물론 소중한 기억이고 좋지만은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내가 배우는 입장이었으면은 지금은 같이 어떻게 해보자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거니까 그때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국투어를 할 때는 저는 전국투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직도 설레요. 하고 싶고 지금 우리 친구들과 그래서 그제도 이걸로 잡았거든요. 예. 다 같이 한번 우르르 움직이자. 아. 아. 그래서 9월 1일날 그제도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제 했던 팀 다 같이 갔다. 아. 네. 그런 기분에 아직도 막 설레요. 형들도 그렇고 내가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우리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팬데믹이 지나서 예전처럼 투어를 계속 돌려고 이제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럼요. 해로운 노력중이죠. 우리 친구들과 협조만 하고 오케이만 하면 저는 언제든지 뭐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공연장은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형님들이 가르쳐준 노하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어요. 한 곳에서만 하면은 갇히잖아요. 많이 보고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프리 씨는 그 전과 현재와 좀 뭔가 변한 게 있나요? 여러 가지로 본인이 느끼는 거는 그때는 제가 관객 입장이었고 지금은 또 밴드 입장인 거고 그리고 관객들이 변한 거는 그 완전 매니아층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궁금하네? 하고 이제 한번 보고 와서 팬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는 정말 여기에 이 밴드 매니아 아니면 음악의 매니아들이 공연장에 찾아왔다면 지금은 그냥 여러 매체가 많잖아요. SNS들 여러 개. 그거에 소식을 듣고 공연을 보러 와서 우리의 팬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시대가 많이 변했네요. 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스타나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게 아예 없었죠. 그래서 공연 정보는 오로지 다음 카페. 그렇죠. 거기서만 봤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게 생겼으니까 그런 걸 보고서 그냥 찾아오는 분들이 여러 밴드를 보고 팬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메탈 펍에서 만난 친구가 작년에 이제는 그 팬데믹 끝나고 저희가 4월에 공연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공연을 보러 왔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연 보러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뭐 좀 더 폭넓게 밴드를 좀 저희가 대중들이 좀 듣게끔 또 홍보하고 알게 하는 게 또 우리의 또 아, 하나의 숫자가 됐네요. 그럼 움찔했다. 어, 나 캔으로 한 줄 알고. 메탈에 적은 보통 한 그 정도로 왔었어요. 네,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뭐 초반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공연이 많이 없었잖아요.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찌 보면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거 끝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해적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굶주려 있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호응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고 결과물이 좋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래서 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아, 여기 좋았어요. 네. 웬만하면 제가 이제 우리 락앤롤 파워토크 찍을 때 공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저희 왔으니까 부산에 왔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해 뭐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제 공연 보고 또 오늘 촬영하는 시간인데 어제 분위기가 너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멤버들도 다 만족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안 하니까 두 분이 하시네요. 아, 마지막으로 마라의 앞으로 계획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던 대로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던 대로 쭉? 네, 변화 같은 거는 뭐 신곡 이런 건 있겠는데 원래 그냥 마인드가 지금처럼 하던 대로 계속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리더이신 정현석 씨, 이제 네. 앞으로 말할 계획. 정말 감사드리고, 뭐, 좋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소개시키는 데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없어. 크리 양이 말했다시피, 잘하고 있고,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연주라든지 좋은 곡, 이렇게 많이 해가면 관객들이 분명히 다시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막 하고 싶어요. 변하지 말고 다 같이. 금방 안 아프면 돼. 건강 관리 잘해. 안 아프면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카리스마에서 괜찮아. 남이 볼 때 괜찮아. 그냥 건강해라. 건강만 하라고. 건강해라. 손가락 돌아갈 때까지 좀 빡세게 하시고. 그래, 손가락 돌아갈 때까지 기타 치라고. 건강. 건강. 아, 마라의 마지막 곡. 오늘 어떤 곡이죠, 프리님? 전 셔럽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한.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부산의 최고의 밴드 나라입니다. 또 20년 넘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고 꾸준하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공연할 때 한 번쯤 또 와주시고 공연 때 못 오시면은 유튜브라도 올라온 것도 마라 공연 많이 좀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공연 보러 오는 겁니까? 마라를 보고 부산 팀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좀 못했구나. 이 친구들이 후배들이 더 지금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좀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더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계기가 저한테는 된 것 같습니다. 마라 덕분에 앞으로 마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라의 마지막 곡 Shut Up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